우리는 오랜 수소문 끝에 한 햄버거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 매일 빵과 패티를 굽는다는 서울의 한 햄버거 전문점. 가게 앞에 발길을 멈추고 한동안 무언가를 봅니다. 유기농 밀가루와 통밀을 쓴다는 이곳. 이번에는 정말 착한 햄버거를 찾을 수 있을까? 메뉴판은 찾기 쉽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. 메뉴를 고르는 전문가의 표정이 진지합니다. 이곳에선 햄버거용 빵을 여러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가격도 7,500원부터 시작합니다. 가장 많이 팔리는 햄버거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우리 그 빈집하고 나왔던 거예요? 사람들도 오전에 드신 거예요? 오전에 부어 지금 오전은 거의 다 나갔고요. 오후에 한 판. 하루에 두 번 신선한 빵을 제공하기 위해 그날 준비한 양만 판매한다고 합니다. 드디어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습니다. 먹음직스럽습니다. 직접 구운 빵과 패티에 신선한 재료로 속이 꽉 들어찬 모습이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굽니다. 좋은 식재료로 직접 만든 정성,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? 유기농 밀로 직접 구운 빵, 검증단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. 과연 맛은 어떨까? 딱 뜯는 순간에 효모 냄새 확 나네요. 좋은데요? 그죠? 100% 호주 청정으로 만들었다는 패티의 맛은 어떨까? 잡냄새가 안 나요. 그 다음에 부재료가 안 들어갔어요. 고구마. 또 다른 전문가의 평가. 빵 만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. 지금 오븐에 살짝 데워서 그런지 빵은 좀 따뜻해가지고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 같은 경우는 완숙한 상태에서 그 딴 그런 양 그 토마토이기 때문에 색깔도 좋고 이런 경우는 뭐 맛을 보지 않아도 맛이 좋겠고요. 재료 하나하나의 평가가 좋습니다. 그렇다면 전체적인 맛 평가는 어떨까? 햄버거에 비해서 약간 좀 두꺼운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. 빵에서 느껴지는 풍미, 유기농 통밀을 사용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? 가게 한편에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놓아둔 포대 자루가 보입니다. 진짜 유기농 통밀 가루입니다. 정말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. 설탕과 소금 모두 유기농 제품입니다. 냉장고 안을 열어보니 채소를 하나하나 담아놓았습니다. 이 역시 친환경 채소. 음식에 쓰이는 달걀 역시 무항생제입니다.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?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너무 인공적인 맛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맛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. 저는 일단 재료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착한 식당으로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정도로 재료를 사용하고 사장이 그 정도로 고집이 있다면 저는 착한 식당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.